네, 부산에서는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사구의 한 사업체에서 관련 확진자가 13명 나오는 등 하루 확진자 수가 49명 발생했는데요. 특히 백신 접종률이 70%를 넘어선 뒤 돌파 감염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김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일주일 동안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245명, 하루 평균 확진자는 35명입니다. 이전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 246명, 일평균 35.1명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. 하지만 돌파 감염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. 2주 전만 해도 확진자 가운데 32%였던 돌파 감염이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. 전국적으로도 백신 접종 완료자가 늘며 돌파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.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율이 높아져도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지난 한 주 동안 확진자의 그 연령대 분포가 60세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. 그래서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확진자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돌파 감염 비율도 올라간 것으로 판단합니다.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새로운 집단 감염도 이어졌습니다. 사하구의 한 업체에서는 직원 한 명이 첫 확진된 데 이어 직원 10명과 가족 3명 등 모두 14명이 확진됐습니다. 또 금정구 목욕탕에서 4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고 일부 병동을 집단 격리 중인 연제구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등 6명이 또 감염되는 등 모두 4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. KBS 뉴스 김기혜입니다.